좀 이제 그 얘기와 동시에 진행된 것이 동시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민주화 운동 네. 또는 이제 뭐 인권 운동, 진보 행동가로 위장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누군지 한번 짚어보라고 좀 얘기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진보 운동가, 민주화 운동가, 인권 운동가를 위장하고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이 그래서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 역사상으로 놓고 보자면 일단 좀뭐 가까운 데서 보죠. 그냥 그 탈북해서 공무원하고 있는데 간첩으로 몰린 사람이 있었어요. 저 유호동 유호성 씨도 사건이죠. 있고 네. 그리고 그냥 자기 동지가 자살했는데 유서를 대필해줬다는 혐의로 몰려서 징역살이한 사람이 있어요. 강기훈 씨죠. 그 이전에 뭐 인혁당 사건 때 도해종이라든가 이런 분들 8명이 판결받 하루 만에 사형당했어요. 공산주의자로 몰렸죠. 근데 그 재심 결과 무죄 판결 났어요, 전부. 뭐그 전에 이제 남조선 해방 전략당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사건 또는 이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사건, 뭐 민족일보 조영수 사장, 진보당 조봉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진보, 인권,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날조되어서 조작당해서 그렇게 해서 살해당했거든요, 국가에 의해서. 근데 그런 관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일본 식민지 지배, 뭐 그게 꼭, 그게 없었다고 그런 관행이 없었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본인 식민지 지배와 그로 인한 분단 과정에서 진행이 됐어요. 예를 들면, 1910년, 한일 합방 직전에 대한매일신보에서 토해 천지라고 하는 글을 실어요. 그러니까 친일파들 토를 토해라고 부르면서 요즘 토착외구라고 하는 말이 돼버렸죠. 토해라고 부르면서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러니까 일본군의 위세를 놓고 의병을 도왔다 또는 이제 반일주의자다라고 모함을 해서 이제 일본군에 잡혀가서 죽을래? 아니면 나한테 돈 내놓고 넘어갈래?라든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탈제겁간이라고 그래요. 탈제국가. 탈제겁고 남의 네. 재산을 빼앗고 여성을 좀 일종의 좀 성폭행하고 이런 짓들을 당시에 토해들이 한 거예요. 자기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념 문제라든가 독립운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것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아니면 권력이 불온시하니까 그걸 몰아서 그렇게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또는 이제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이런 짓들을 당시에 일진회원이라든가 토해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해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단 냉전 체제와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이런 좀 정치적 족쇄 때문에 국가 권력은 수많은 억울한 이제 관제 공산주의자들을 날조하고 그렇게 해서 진보 운동가 또는 민주화 운동가, 평화 통일 운동가들을 다 처벌하고 억울한 희생자로 만들었죠. 그게 진짜 역사예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국가폭력은 되면 어떻게 네. 보냐면 실제로 진보, 인권, 민주화 운동가가로 위장한 이제 공산 전체주의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에서는 거꾸로 자유민주주의자로 위장한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은 폐해를 했던 것이죠. 폐해를 남겼던 것이고. 훨씬 더 많은 한을 우리 역사, 우리 사회에 남겼어요. 그리고 그런 한을 남기는 모든 일들, 그게 이제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었고, 경찰, 검찰, 국정원, 보안사, 법원, 다 공모한 사건들이죠. 예를 들어서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 국정원, 당시에는 이제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혹독한 고문을 통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요. 그리고 이 자백을 끝까지 안 하면 심지어 부인을 데려와서 성고문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짓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미 다 결정된 일이니까 여기서 버텨봐야 소용없다. 억울하면 검찰에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검찰에 가요. 그럼 거기서 자수서에다 도장을 찍고 뭐 고문에 견뎌낼 장사가 없으니까 검사한테 가서 이제 그나마 이 사람은 사람답겠거니 해가지고 이제 검사한테 가서 조서를 펼쳐둘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조서 내용 전부 거짓말입니다. 고문에 뭔 얘기해서 허위자백한 겁니다. 그럼 검사가 뭐라고 그런다고 하냐면 이게 다 허위란 말이지? 그럼 다시 써와. 다시 받아와. 다시 고문 받으란 얘기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렇게 허위로 가짜 공산주의자를 만들어서 법원에 보내면 법원은 이제 검사가 쓴 기소장대로 그대로 판결을 하고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선고를 받으면 하루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기억을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무고한 사람을 잡아서 고문해서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람들, 그 허위자백에 기초한 조서를 가지고 기소했던 검사들, 그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 중에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